한국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건강 차차차 봉고 차차차 파르라미 델 수다메리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차차차 탱장 한미옥입니다. 애인 있으십니까? 애인 없으시다고요? 요즘 같은데 애인 없는 게 좋아요.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애인이 없으면 좋은 점 다섯 가지나 된대요. 애인이 없으면 좋은 점 첫째, 시간이 많다. 둘째, 돈이 굳는다. 셋째, 제한이 없다. 어떤 리밋이 없는 거죠. 뭐든 얽매이는 게 좀 없다고나 할까요? 넷째, 몸이 편하다. 이건 왜 편한 거지? 애인이 없으면 좋은 점 마지막으로 마음도 편하다. 진짠가요? 왜 마음이 안 편하지? 아이고. 그런데요, 애인이 있으면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고요? 없는 것보다 낫다. 요즘 같은 때 싱숭생숭 왠지 불안 외로 초조하십니까? 그럴 때 누군가 이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애인 아니어도 강아지면 어때요? 고양이면 어때요? 제가 요즘 고양이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자, 서로 소통하는 공감하는 시간 건강 차차차 출발. 라이브가 삶이다. 오스트리아 밴드 오퍼스입니다. Life is life.
오프스였습니다. Life is life.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제 좀 출출해지는 시간이죠? 저는 오늘 또 시원한 차 한 잔을 앞으로 제가 만들어 온 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한 열흘 전이었나요? 엠버시라는 분이 건강차차차에서 건강 비법을 탁 풀어주셨어요. 그분은 생강과 레몬이었죠. 건강 비법이 물 2리터에다가 그냥 생강을 자자자자자 얇게 저면서 그냥 물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냥 우려내는 거죠. 끓일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레몬을 꽉 짜서 또 썰어서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와, 제가 요즘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 더 애드한 게 오늘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매실 액기스. 오, 그거 넣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몇 불짜리. 요즘은 뭐 음료수도 5불, 6불이잖아요. 그거에 뭐 부럽지 않은 더 맛있고 건강한 드링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음료수를 생강을 껍질째 넣어, 저는 넣었어요. 껍질이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씻어서 껍질째 살짝 이렇게 얇게 저며주세요. 뭐 채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물에 그냥 우려가지고 레몬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꿀을 넣어도 좋겠고 매실 액기스와 함께 해도 너무 좋은 그런 건강 드링크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드링크 한 잔 준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렇죠. 혼자 비록 반찬 몇 가지 없어도 오, 정말 입맛이 반찬입니다. 좀 운동도 하시면서 입맛도 복돋으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대를 하시면서 드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혼자 먹어도 너무 맛있고 행복해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네,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식당에서 애써서 만들어주신 것도 맛있지만 요즘은 뭐 사먹기가 무서워요. 너무 비싸. 정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즘 너무 힘드시죠. 요즘은 그 클로징하는 그 라스트 콜 있죠. 키친 이제 문 닫는다고 하면서 라스트 콜을 받죠. 주문을 받는데 그게 보통 8시에 벌써 시작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곳이 그렇게 일찍 서둘러서 문도 닫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또 뭐 리버사이드에서 플래시맙으로 이 무장 정말 강도 같은 정말 철없이 그 뭔 짓입니까? 그 업장을 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그런 플래시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청취자분이 좀 오해를 제가 잘못 전달해드렸나 봐요. 빈부 차이로 인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바탕에는 빈부차도 많고 뭐 요즘 같은 세상 이게 미친 세상이죠.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금하고 열심히 살고 이거는 뒤떨어지는 뭔가 이거 뭐지? 응? 코인에다가 그래? 그거 하면 돈 버는 거야? 뒤늦게 했다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질 않나. 응? 주식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것도요 너무 몰려다니면서 그 작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만 등 터지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한 번도 이사가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렇게 누가 보면 좀 미련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서 응? 이렇게 옮겨다니고 이래야지 집도 키우고 뭔가 잘 사는 건데 그냥 한 집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자기 선택하는 그 뭐 자기 라이프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빈부의 차가 요즘은 뭐 빈부 차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겁나는 얘기지만 기후 난민, 식량 난민 이런 커다란 문제가 우리 또 인류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단 뭐 홈리스 문제라든가 난민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문제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치의 벽, 페루에 있는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를 나누는 거대한 수치의 벽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 아이가 맨 처음에는 수능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이게 당장 먹을 게 없어 봐요. 어? 그러면 저 벽 넘어서 뭐야 니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뭐야 니네는 그렇게 속 편해? 이러면서 털자 우리 이러쓰자 뒤집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 사우디에서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오던 에티오피아 난민을 향해서 그 박격포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역시 식량 난민, 기후 난민, 뭐 물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럴수록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그래도 마지막 파티 같은 그런 많은 걸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후세들을 좀 생각해서 좀 긴 안목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앤드루 존스톤이라고요. 브리턴스 갓 탤런트의 어린 아이로 등장을 했어요. 목소리가 소년인데 소프라노처럼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소년이에요. 지금은 벌써 28살이 됐군요. 이 앤드류 씨는 아기 때, 그러니까 8개월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 형제가 3명이나 되는데 엄마가 그 4명의 자식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짓수 아시죠? 그 막 태권도 말고 이렇게 그런 마샬아트예요. 그 주짓수 블랙벨트가 있어서 티칭까지 하는 그리고 지금은 루핑 우리 지붕 전문가 지붕 그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가수가 지금은 또 루핑을 하고 있다네요. 루퍼예요, 루퍼. 자, 앤드루 존스톤의 Tears in Heaven. Thank you.
앤드류 존스턴의 Tears in Heaven 들으셨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소녀처럼 청아하게 들리네요. 지금은 열심히 루핑하면서 주지 싸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AM 1650 건강 차차차입니다. 잠시 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1등 회사 3호 관광 3호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5일 빅토리아 메리엇 숙박과 뱀프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까지 30년 목격률 1위의 옐로스톤 유일무이 국립공원한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만이 가능 또한 세계 최고의 콜롬비아 빙하와 유람선 기차 경비행기까지 즐길 수 있는 알래스카 6일 코스 바로 토론토까지 직항으로 들어가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관광 등 역시 3호 관광 그 밖에 런던, 파리 힐튼과 이태리 메리어트 숙박하는 최고의 유럽 투어, 페루의 마추픽추와 브라질 이과수, 코스타리카, 하와이, 모국 관광도 단연코 3호가 1등입니다.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3호 관광은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와 허리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비밀인데요. 풀어드릴게요. 나만의 건강 비법. 건강을 위해서 루비 씨 정말 아름답고 건강해 보시는 예쁜 여성분이십니다. 루비 씨 건강 비법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라고 하고요. BT와 헬스 관련 일에 20년 이상 종사해 왔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건강 비결을 하나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1초도 망설일 것 없이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의 건강 비결은 바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정말 웬만하면 잘 안 빠지죠? 너무 힘듭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내장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적된 지방은 우리 몸에 모든 호르몬을 교란시키면서 만성 염증과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도 해롭고 보기도 싫은 뱃살 어떻게 빼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녁 7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에 첫 끼를 먹는 것입니다.
만약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어 뱃살이 빠지는 원리인데요. 더욱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공복 유지 후에 운동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몸 안에 축적된 지방이 빠른 속도로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때 정말 수분을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빼기 힘든 뱃살은 천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으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녁 모임이 많을 때는 특히 그런데요. 야식만 안 먹어도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건강과 활력이 넘치시는 탱자님께 신청곡 하나 부탁드릴 건데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NG세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아, 역시 명곡은 정말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제 반쪽님 이름 부를 때도 발음이 비슷해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처럼 아름다운
이선희의 인연. 어머, 16시간을 굶어야겠군요. 우리 YK님. 그렇습니다. 좀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으면서 절식을 해야 되고 소식을 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운동 갖고 안 되죠. 나오는 뱃살은 이게 자연적인 거지만 그래도 덜 나오고 내장 지방을 줄이면 좋잖아요. 그 방법은 야식만 줄여도 된대요. 그리고 좀 적게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6시간의 공복을 두면 오, 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배에서 막 나온다나요? 와, 이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도 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있더니 요즘 살이 쭉쭉 빠지 JMT 갔다 왔죠. 어이구.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달 반 전에 제가 하바수 펄을 갔다 왔습니다. 등산을 좀 3년 동안 끊었는데도 옛날에 운동했던 게 그 바탕이 돼가지고 무사히 다 완주를 했었어요. 하바수 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나이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특히 하셔야 돼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 허벅지. 이 허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시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더커먼 고장이 나서 지난 일요일날 고장 났어요. 저희 고양이 점순이를 누가 봐주려고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스텔라라고. 그분이 저희 집에 고양이 밥 주러 왔다가 세상에 엘리베이터 갇혀가지고 세상에 30분이나. 아파트 매니저도 없고 그냥 911 전화해서 구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고장나서 걸어 당기고 있습니다. 4층까지. 아유, 감사하죠. 뭐, 운동하는 거다. 쉽지만 어르신들 이렇게 행동이 좀 걷는 것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 무거운 거 짊어지고 쇼핑이라도 하고 뭐 장이라도 봐봐요. 그 챙겨 올라가 다니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유, 저기 아파트 주인들께서는 좀 뭐 렌트비 뭐 착착 올리잖아요. 안 올린 적이 없지. 늘. 그래도 렌트 컨트롤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정말 월급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저 첫 월급보다 더 적게 받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데 아우. 근데 물가는요 사정없이 올라서 93년도에 가스가 109이었죠? 119. 그리고 담배 말보로 왜 담배가 나오지? 2불 25. 제가 델리 가게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요? 14불이잖아요. 물가는 몇 배가 뛰었는데 월급은 제자리이니 얼마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금 나 옛날 어려웠을 때 생각을 하셔서 좀 편의도 좀 봐주시고 좀 베풀어 주시고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밥도 좀 사주시고 후배들 좀 그러시기 바래요. 네, 알았죠 선배님. 네, 여기는 건강 차차차고요. 저는 탱자 한미옥입니다. 잠시 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그룹.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오늘보다 당신의 내일을 믿는 PCB 뱅크. 더 든든한 힘으로, 더 풍부한 경험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Discover your possibility. PCB 뱅크. Member FDIC.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글, 기역, 미연도 몰라도 하루 1시간 10일만 배우면 신문도 동화책도 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글자가 나와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읽기와 말하기 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 세일 한 세트 100불에 세일합니다. 전화번호 213-444-6166 213 지역 444-6166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AI 마인드 에듀케이션과 USC 코리안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이 공동 주최로 AI and STEM 워크샵에서 청소년들에게 AI와 최첨단 과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7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하버드 이정석 물리학 박사와 USC 메디컬 스쿨 홍영권 교수의 강의를 통해 퀀텀 컴퓨팅,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 제네틱 엔지니어링, 뉴로사이언스 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앤 머신 러닝 등의 주제를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으며 학생 주도로 과학 주제 연구, 프레젠테이션 제작,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본인만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5주 연속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선착순 30명 한정이며 신청기한은 9월 1일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주 1090불로 점심, 음료 및 간식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한 문의와 등록은 aiandmind.com, aiandmind.com 또는 424-438-0929, 424-438-0929로 하시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걸음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AI and STEM 워크샵에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는 AN1650 라디오 서울. 저는 탱자고요. 이 시간은 건강 차차차. 건강에 좋은 모든 것을 다룹니다. 건강에 좋은 음악부터 메뉴, 그리고 비법, 건강정보, 그리고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또 좋은 세상, 건강한 세상을 위한 모든 얘기 가능하죠? 미국의 중년 남성, 그러니까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이 술이 늘었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3명이 포금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보다 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6.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이 술 차지 않고는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한 잔 해야지. 좀 공감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고 조절해서 마셔야지.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이요. 나중에 즐기고 싶어도 못 즐겨요.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십니다. 지금부터 잘 조절하셔야 돼요. 또 미국의 중년 남성들이 대마초 흡연이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뭐 담배보다 낫고 중독성이 없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이 어린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이게 마약으로 가는 그 출입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죠. 어르신들이야 뭐 의료용으로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힐링 치료제 같은 역할도 합니다. 또 어떤 정신적인 환각 이게 아니고 CBD 오일 같은 경우는 고통이나 또 우울증이나 또 많은 공황장애, 저도 공황장애를 겪어봤어요. 그게 공황장애인가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극복을 해서 어느 정도 낫는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패닉 어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길로 뛰쳐나갔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내가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구나. 길거리로 나갔죠. 누가 봐야 되니까. 그럼 지금 그런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잘 한번. 제일 좋은 거는요. 밖에 자꾸 나오셔서 친구도 만드시고 그냥 쓸데없이 수다도 떠시면서 웃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면 그게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좀 우울한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신 분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서 햇빛 쬐시고 친구 만나시고 또 동병상련이라고 나랑 비슷한 아픔이 있는 친구들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서로 으쌰으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잠 못 드시는 분들 힘내시면서 자, 우리 근데요 미국의 중년 남성들은 그렇게 포금하는 습관이나 술이나 대마초가 늘었지만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5세 미만 청년층에서는 포금도 자제하고 술도 35.2%가 안 마신다. 또 대마초도 30.5%가 이제 안 핀다.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선택도 중요하고 컨트롤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볼까요? YK님이 청해 주신 노래요. 와우. 어느 재즈바에서 타봅니다. 지난 시간들이 다시는
어느 재즈바 터보가 불렀습니다. 저는 이 터보의 김종국 씨인가요?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참 독특하잖아요. 아까 그 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집에서도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깡소주 드지 마시고 칵테일을 해서 드세요. 이를테면 스파클링 워러라든가 그냥 워러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레몬을 쫙 짜주고 매실액기스도 넣고 또 때로는 거기다가 왠지 오늘은 깻잎을 넣고 싶다 그럼 깻잎 이렇게 찢어 넣어도 돼요. 아니면 녹차를 우려서 시원하게 해서 거기서 칵테일을 해드셔도 몸에 아주 좋은 드링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달콤한 걸 원하시면 매실액기스 넣고 꿀도 넣고 하셔서 드링크죠. 그런 거는 이제 술을 안 드시는 자제분이나 이렇게 버진 칵테일로 마시고 나는 조금 한잔 하고 싶다 이러면 소주라든가 뭐 데킬라 혹은 바드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넣으면 아주 훌륭한 드링크가 됩니다. 음식만큼이나 드링크도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맛있게 만들어서 즐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이미 밀러님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 이곳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데이비님, YK님, 그리고 에미 밀러님. 에미 밀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까 그 16시간 공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65세 플러스 노년층의 경우 16시간의 공복 다이어트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다이어트 플러스 고강도 근력 운동도 당뇨, 치병, 관절 질환 따라서 의사와 사전 상담 문의 꼭 하셔야 됩니다. 불상사 예방 이러시면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보다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분 연세가 65세. 배가 진짜 나오셨었어요. 키도 작으신데 얼굴은 이쁘장하시고 정말 옛날에 날리셨을 만한 외모인데 너무 배가 막 뚱뚱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캔서 서바이버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암을 10년 동안 싸워서 이겨내셨어요. 그 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가셨나요? 와, 그 치료도 그렇고 먹는 약도 너무너무 비싼데 그 친정 아버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대요. 아유,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사시고 암도 다 이겨내시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잘 돌보지 못해서 배도 나오고 당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아주 각오를 하시고 이 당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뱃살도 빼셨습니다. 그 당 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소리 나는 거를 달고 이걸 지금 당을 못 잡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들으시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하루에 30분씩 탄다 이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전거 짐에 가면 있잖아요. 길에서 타는 게 아니고 그걸 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먹는 거 조절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머머머 근 지금 4개월째 되는데 20파운드는 빼신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뒤태가 그냥 허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오늘 사우나에서 또 뵀어요. 오랜만에 앞에서 봐도 그냥 앞태가 오 배가 쑥 들어가셔서 얼굴도 그냥 또랑또랑 이뻐지시고 젊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도 언제 한번 모시고 그 사례를 실험 실 자기 그 체험가 아니에요. 그런 건강 정보도 한번 여러분과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건강 비법, 나만의 건강 비결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S1650을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옥봉33을 통해서 주시면 언제고 제가 보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라디오 서울 실시간 방송 이러면 함께 얘기도 나누고 이 안에서 또 친구분도 만나시고 아주 좋아요. 신청곡도 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건강 차차차 곧 돌아옵니다. 개업을 하십니까? 행사나 이벤트에 트로피, 상패, 배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판촉물 갤러리로 오십시오. 친절한 판촉물 갤러리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세요. 예산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홍보용품과 트로피하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웨스턴길 올림픽과 11가 사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통통 튀는 빨간 간판의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허니타운의 TK부터 이어지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책임지는 라이즈 고향 공립 차터스쿨 졸업한 부모님들이 적극 추천하는 사립 같은 작은 규모의 공립학교로 학년별로 함께하는 상담 선생님 최고의 커리큘럼 체험 여행 학습 프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은 라이즈 고향의 자랑입니다. 라이즈 고향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같은 건물로 이전하여 더 많은 편리점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2023-24학년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brightstarschools.org 자세한 한국어 등록 문의는 323-954-9957 익스텐션 1020 갈수록 짙어져가 보석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린과 테이가 우리 곁에 옵니다. OST의 여왕 린 그리고 발라드의 왕자 테이가 함께 전하는 감동.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카지노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가수 린과 테이 콘서트 예약은 213-566-8893 213-566-889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숙면에서 시작됩니다. 숙면을 부르는 한국산 이불이 여름 더위와 열대야를 물리칩니다. 김수정기 최고급 시어서커 여름 이불 입학 특선 세일.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이불 사이즈에 따라 39불 99부터. 뽀송뽀송해 몸에 안 달라붙는 패드는 29불 99부터. 여름 필수 아이템 한국산 풍기인견 이불과 패드도 특별 세일. 부드럽고 가벼워 여름철 수면의 최고 인견 이불 사이즈에 따라 64불 99부터. 땀이 많은 분들 에겐 필수 풍기인경 패드 49불 99부터 또한 간절기 여름 이불 세트는 74불 99부터 더위는 가라 알러지도 가라 김수정기 여름 이불 침대 패드 특가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김수정기 인생은 즐기는 것이 최고의 비결.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 비결. 지금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이 순간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네요. 이 어둠이 지나면 언제나 밝은 빛이 비추는 법이니 힘들 때는 웃으며 즐기고 멋진 날들이 찾아오고야 말 거다. 믿으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저랑 같은 성씨 한씨라서요. 예전 뉴욕에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중국집에서 탕수육도 사주셨던 분 한대수 씨 잘 계신가요? 한대수 씨의 고무신 1975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고무신 오늘 건강차차차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4시에 만나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탱정 한미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이면 돌아온다.
와이라 신예민 너희들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말씀을 하고 1등 회사 3호 관광 3호 가이드와 함께 동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5일 빅토리아 메리어 숙박과 뱀프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까지 30년 목격률 1위의 옐로스톤 유일무이 국립공원 안 가디너에서 숙박은 4